한봉희 원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탈북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앞에서 내려가지고 네. 뒤에 택시를 타고 가시고 네. 그다음 이제 아버지는 가신 네. 거네. 예, 걱정이 네. 되셨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남동생은 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동생도 아버지하고 같이 건너갔. 그 버스에 그 같이 있었구나. 타고 갔는데 일단 그 안에 사람들은 그게 언제였습니까? 되게 그게 99년 8월 17일 16일 17일 이때 8월 15일 바로 지나서 그 이튿날이었으니까 뭐 그걸 수기. 이제 못 볼 수도 있는 거다.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가고 그때부터 일이 이제 아버지 여기 수기에 자세하게 다 적혀 있는 거죠. 이제. 수기에. 예.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또 목숨을 걸고 또 넘어온 거죠. 예, 넘어오죠. 이제 그게 언제 정도였습니까? 넘어온 것이 이제 11월 중순인가 그때쯤 저희가 아버지를 만났죠. 11월 달에. 동생하고 같이 넘어온. 동생은 그 전에 이미 먼저 들어왔고, 동생하고 아버지는 이제 가족으로 안한 거죠. 아. 서로 딴 사람이고, 아버지는 또 당원이고, 고지식하게 또 길주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은 길주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뭐 돌아다니는 애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얘는 그냥 손이. 그럼 모든 가족들이 다 98년도 11월 중순 정도에 네, 아버지는 또 옛날에 친척이 있던 데로 찾아와가지고 다 네. 하신 거구나. 네. 그러면 지금 책을 아버지가 언제부터 네. 집필하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해 12월부터 그 11월 중순에 12월. 북한에 다시 탈출하셔가지고 네. 돌아오셔서 가족들하고 합류하고 네. 그 12월 네. 12월쯤 돼서 이거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시기 네. 시작했구나. 네. 그 책을 쓰시는 거는 언제 알게 됐습니까? 그땐 저희랑 같이 한 집에 있었으니까, 그 동네에 그, 여기 말하는 문구방처럼, 문구 이런 데 가서, 책, 종이점 사가지고, 볼펜하고. 이게 이제. 이게 그 책, 예, 그 종이. 한번 예, 그렇죠. 이렇게 한번 씌워보시죠. 예. 이렇게. 이게. 카메라에 보이게끔.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이거 재본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했지만 이 종이는 그냥 우리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넘겨서 한 장씩 뜯어서 쓰는 예, 네. 이런 종이죠. 그게 제목은 이제 광명을 찾았어요. 예, 광명을 찾아 아버지가 이렇게 글자를 쓰신 거고 여기 아버지 사인까지 하셨고 한 페이지 넘겨 보여요. 광명을 찾았어요. 이렇게, 뒤에 조금만 올려보시죠. 이렇게 조금만 광명을 찾았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네. 제 뭐 나의 감방 생활 수기 네, 가져와 이렇게. 보시죠. 이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네요. 광명을 찾아서 나의 감방 생활 수기 그죠. 2000년 8월 중국 연길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 그거는 8월은 예, 그거는 이제 그 이분들한테 일본 기자분한테 이제 주시기 전에 예, 그 그래가 이제 목차도 이렇게 예. 보이게끔 그렇지. 목차가 한번 이렇게 쫙 보시고 이렇게 되셨구나. 그 이제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다 그죠? 그렇죠. 예. 위에 한번 읽어 보시죠. 그 참 그 예. 과학자니까 예. 이 엔지니어니까 굉장히 그렇지. 체계적이네. 그대로 예. 머리글 두 번째 첫 시련 이렇게 뜨, 예. 들고 머리글 첫 시련 세 번째 두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 이게 북한에 나가서 겪은 시련들이죠. 그다음 백산초소에서 이거는 이게 지금 길주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이죠. 탈출 이게 길주 이제 공장에서 이제 탈출하는 과정, 그다음 장백에서 만장까지 이게 탈출을 해서 이제 두만강을 압록강을 건너는 거죠. 두 번째는 해산 쪽으로 가셨으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만장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장까지의 일을 여기 쓰셨고, 그다음에 만장에서 잡히셨죠. 만장에서 잡히셔서 그 파출소에서 그 조선족 그 소장 만난 거죠. 파출소 소장 그분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 실으셨고, 그다음에 감방에서 사귄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한테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힌트를 받고 아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짓. 그다음에 양강도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가 함남도 사람이다. 나는 함남도 리용군에서 이렇게 리용군 언어면에서 사는 사람이다 했으니까 이제 함남도로 이제 호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남도까지 이 가는 노정 쓰신 거고. 그다음에 함남도에서 이제 함남도 안전부로 이제 아버지를 넘기신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함남도 출신 그 함흥시 그 태생이다 보니까 거기 친척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 지리는 너무 성꾼 보듯이 잘하시죠. 출장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그 안전부에서 이제 탈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해산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때 겨울이고, 아, 거기는 벌써 12월, 10월 달만 되면 엄청 추워요. 예, 여기 겨울 못지않게 겨울보다 더 추운 날씨죠. 그러니까 양강대에서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시간, 뭐, 오랜 시간을 차 타고 오니까 이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있고, 아버지는 그냥 여기 이게 대기 상태에 있고,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제 감방을 알아본다고 저기로 감방, 빈방 있는지 보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아, 내가 자유를 찾았다. 이제 광명을 찾아서, 이 제목이 나온 거고, 그 뒤에 이제 맺는 말에,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맺는 말이 이제 나온 거고, 이런 순서. 그게 이제, 예. 지금 이 노예공화국, 예. 북조선 탈출. 예. 예. 여기. 그래서. 예, 북조선 탈출. 제가 이거, 아버지가 이거 수기를 쓰시면서. 가만 계시죠. 이제 원래 정상으로.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수기를 쓰시는데. 아버지가 수기를 쓰시는데. 예, 쓰실 때 저는 옆에 계속 같이 있었죠.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가 다시 들어오면서, 북한 보위부에서 또 다시 이게 중국에 이제 추적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길주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위부, 길주 보위부에서 아버지를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놓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중국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찾고 있고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그 아버지랑 다 만났을 때 그때 이게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가 찾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희를 이렇게 그때 저희를 이렇게 숨겨주고 이랬던 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북한, 예, 한국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또 북한에 주고 북한의 정보를 가져다가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아마 돈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아마 그런 무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지금 아버지를 잡으러 왔다. 잡으러 왔는데 너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라.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 자체도 저희는 위험하거든요. 우리를 안다는 거는 자기 언제든지 돈을 받고 우리를 보내 저쪽에 넘겨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한테. 아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고맙다. 응?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응? 정말 응? 너무 감사하다. 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저희는 막아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엄청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좀 이용해서 뭔가 공장을 만들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형제가 또 있었는데 뭐 큰 공장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 생각에 그래서 꼭 설계는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기계 설계 하시니까 그 공장에 좀 자기 쓰려고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정보를 또 북한에서 받으니까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수기를 쓰고 있었죠. 우리가 이게 수기 쓰고 아버지가 수기 쓰고 있고 저는 또 아버지 거를 또 복사해서 한 번 더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수기를 쓰면 이 수기를 이제 저쪽에 한국으로 보내자. 한국에 가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라면 또 한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수기를 쓰면 아버지가 쓰면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가는 사이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가족을 북한 사람이 전화가 오는데 전화 통화로 이렇게 말이 들리잖아요. 저희는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이 사람이 연변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는 저희가 너무 잘 판단을 하죠. 근데 진짜 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 가족을 찾는데 이 가족이 처음에 어떻게 몇 년도 몇 월에 어떻게 들어왔었고 저 중국에는 친척이 이 사람들을 공항차에 태워서 이렇게 어디까지 들어왔고 이 내막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 이름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친척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친척에 대한 얘기는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야. 니네 친척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공안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왔다는데,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그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막, 막 뒷문이 있어서 막 어디 도망쳐 나갈 막 이런, 정말 그런 준비를 막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 긴장했었죠,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만 딱 있어라. 쌀 사고, 뭐 사고 하는 거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자기는 먹을 거는 이렇게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분산돼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은 이제 그 사람 직장에 뭐 회사원처럼 이게 그 사람들이 맞는 이 숙소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언니하고 동생이 이제 대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대련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가 수기를 쓸 때 있었는데 같이 쓰면서 아버지가 그때 그 당시 상황들을 너무 상세하게 정말 이렇게 쓰시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의지는 진짜 제가 어떻게 뭐 말린다고 해서 말릴 수 뭐 그만두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북한에 갈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남기면 어떻게 하냐 한국 가서 쓰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한국에. 가서 써도 늦지는 않겠지만 일단 여기서 써야 된다고 다 그때 가면 또 이제 잃어버릴 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생생하게 써야 된다고 남겨야 된다고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동안 정말 너무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고 우리가 다 세뇌당해서 살았고 다 속아서 살아왔다 우리가. 아버지 자체도 이제 내가 너무 속아서 살았고 세상을 뭐 볼 수도 없었지만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그 사회의 그 밑바닥까지 내가 다 보게 됐고 너무 배신감도 크다. 그리고 이런 저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려야 된다 이거는. 알려야 되고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저렇게 험악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세계는 그런 거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알려서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을 저거 무너뜨리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너무 자유라는 걸 모르고 살고 너희처럼 우리는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 가라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이렇게 쫓겨다니며 사는데 그리고 맨날 전쟁 일으킨다고 미국 놈들이 전쟁한다고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고 사람들을 계속 긴장시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안 하고서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이런 생활이 아니냐. 그 중국에서 살아봤자 진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니었죠. 숨어서 살면서 뒷거대서 뭐 먹을 거 먹고 뭐 이런 건데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사는 거다.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신 거거든요. 그때.